신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고, 귀신도 재사격하시다라는 말은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잘 사겨놓으면 친하게 되듯이 사람도 사격이 나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밖에도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늘 곁에 있는 친숙한 존재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에서 나오는 귀신은 그리 친숙한 모습은 아니죠. 오늘은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흉가를 둘러싼 괴이한 소름. 과연 그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일까? 소름 끼치던 무서운 흉가의 비밀을 밝혀본다. 하영의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 공중부양을 하거나 무리를 걷고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등 무협영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초월적인 힘을 우리는 인간 본래의 길을 오랜 시간 수련한 결과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주 만물의 이치, 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운을 안 받고는 뭐 식물이고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의 영양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혈. 혈은 경락을 타고 온몸을 흐르고 이 혈맥 중에는 귀신이 다니는 신맥이 있다고 하는데, 인체에 365개 경혈과 12경락과 기맥과 신맥과 도맥이 있습니다. 연가를 잡아내려고 하면 신맥을 알아야 됩니다. 신맥이요? 연가가 다니는 통로. 신맥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귀신.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 씌이는 것을 일러 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빙의를 치유했다는 사례자를 찾아간 제작진. 평범한 가정주부인 사례자. 하지만 수년간 되는 일이 없고 자신과 가족들의 몸이 수시로 아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인데 사람 몸에 연가가 있다는 건 상관 못했어요. 아, 그것밖에 빙의다. 그럼 어차피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데 내가 한번 어쩌나 한번 손해보는 신 잡고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연가를 뽑아냈어요, 제 몸에서. 몸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사례자. 귀신은 다름 아닌 수자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자, 얘기를 해보거라.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내가 친구 따라왔어. 친구 따라와서 왔어. 너 친구가 누구냐?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친구 따라왔어. 응?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좋지도 않고. 사례자의 몸에서는 수자령 외에 다른 귀신도 여러 명 나왔다고 했다.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안 나. 몸 안에 귀신을 불러낼 당시를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사례자. 저 나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제 안에 봐서. 낙태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이게 나온 거고. 인간은 그러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고 어리석고. 우리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해서 도와주려고 오시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래요.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들어와 영향을 끼친다는 귀신. 과연 몸속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빙의.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 과연 어떤 느낌일지 체험해서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건데, 네. 처음에 끝나고 네. 나서 제가 귀신의 기운을 안 느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귀신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을 때 너무 설레었고 지금 너무 기대돼요. 뒤에 뭐 느꼈어? 네, 누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답. 네, 아우.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우. 신고식이라도 해야 되나? 신고식. 네. 아,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죠. 아,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영적인 거는 크리스찬이라 믿잖아요. 네. 귀신이나 뭐 그런 쪽은 사실 잘 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아, 자, 이번 주 주제가 바로 빙입니다. 오, 빙. 네, 접시. 빙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눈을 똥 맞게 뜨네요. 혹시 아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접신 그 네.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 내 몸속에 산다? 아, 내 몸속에 그렇죠. 있다? 네. 귀에 대해서 믿으세요? 귀 네. 믿죠. 사람들은 다 귀가 있죠. 그럼 본인이 귀가 세다고 생각하세요? 전 조금만 세요. 많이 세요? 네, 많이 세요. 귀를 좀 믿는 편이죠. 그래요? 썩 세 보이진 않네. 뭐 볼까요? 한번 뭐 예, 한번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예. 또 길을 한 길을 좀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길에 대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빙의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출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요 예. 빙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네. 상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오늘 네. 와가지고 너무 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초롱초롱하네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기공수를 배워보기로 했는데 모든 육신을 다 틀어야 됩니다. 털어요. 네, 자 어깨를 쭉 올리세요. 올려. 이걸 견갑골이라 하죠. 네. 견갑골을 쭉 올리가 툭 놓으세요. 툭. 쭉 올리가 쭉 올려서 손을 충분하게 틀으세요. 우리가 이 경직되었는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이 손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지기를 맞추는 겁니다. 10초 정도를 수업을 하세요. 기감을 느껴요. 이 지기. 여기까지의 앞으로 나란히 자세가 지기. 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기. 쭉 당겨서. 쭉 당겨서 하늘에 태양을 끌어안는다. 이때 상단전과 중단전에 태양을 끌어안는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한 10초간을 있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자세를 우리가 딱 받아봅시다. 부드러운 기가 있는 반면 강한 기도 있다며 시범을 보이는 원장님. 이 동의 기운은 우리가 기공수를 안 해도 경가동이 있습니다. 네. 약간의 오픈을 했는 건데 예, 진짜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진짜? 아, 그건 중요하죠. 네. 이곳에서 빙의를 치료하고 꾸준히 기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자. 증조할머니와 아버지 등의 조상신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귀신이 몸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22명이요? 아니죠. 썩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작으신데 어떻게 22명이고 이러고 있어요. 큰일 납니까? 22명의 그 귀신의 이야기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하루 종일 걸리셨겠네요, 오늘. 아침, 아니, 저녁에 9시 10분인가 네. 15분부터 시작해서 네. 새벽 4시 반까지. 와. 힘들었어요. 우리는 빙의 현상으로 고통받아온 또 다른 사례자를 통해 몸속 귀신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냐? 인척이라? 뭐냐? 사촌이냐? 뭐냐? 양아버지. 양아버지. 사례자의 몸에서 나온 귀신은 남편의 양아버지라고 하는데.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이번에는 MC 하영이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살려주세요. 우리 감독님 지금 방송을 위키로 나를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늘과 땅과 지하와 잠깐만. 어떻게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되죠. 괜찮아요? 내가 그거를 네. 본인이 있다면은 빼면은 본인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엄청 그럼 우리가 이거 한 개 꼬르지가 않는데 네.
고름 잘라가면 아프지. 그 정도 가면 아픈 거 없이 고름 왜 잘라요? 걱정할 필요. 걱정하실 3D 안 하거든요, 제가. 네? 번지 점프 안 하고요, 우선. 3D 안 해요, 촬영하면서. 오늘은 아이. 특별히 스페셜 특집 방송 오늘. 부쩍 긴장되고 초조한 모습의 하여. 방안 가득 긴장감이 돌고. 자, 이제 말해 보도록 하여라. 하영의 표정은 점점 보통스러워 보이는데 과연 하영의 몸에서도 그의 신이 나오는 것일까? 긴장한 빛이 역력한 게스트들. 하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표정인데. 엄마 누나 아프죠? 있으면 아프다고. 아까 느낌 좀 이상했죠? 네. 아까 말할 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뻔 했거든 좀 아까. 혹시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여기가? 이를 깡물고 있다가 연예인이니까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를 깡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오바이트, 그러니까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다는 하영. 하지만 귀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작진이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정을 내렸다. 떨리기. 주소가 생각이 안 나? 주소 생각 안 난답니다.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늦게야 감동이 가장 크고. 때문에 TV 안 나왔거든요. 어? 저 연예인. 김지 선임금 선임 선관분과 모두 합의 동참하여. 평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소문난 장기가. 하지만 이때만큼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보험을 받도록 하여. 이제 문제 밝혀보도록 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에이미. 혹시 귀신의 존재를 느낀 것은 아닐까? 이때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작가. 그러구나. 그리 슬피 우느냐? 얘기를 해보도록 하여. 어떤 일들? 얼마나? 어떤 일들이? 너 몇 살이냐? 17. 어? 17살에 17살에 죽었느냐? 17살에 죽은 거죠. 17살에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 오토바이 사고로. 그래. 언제 죽었느냐? 몇 년 되었느냐? 7년? 7년 것도 막 17년도 지난 얼마고. 작가의 입을 통해 입을 연 귀신은 17살 때 사고로 죽은 친구라고 했는데 자신을 화장할 때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 외롭고 슬펐다고 했다. 너무 너무 놀랐고요. 이거 진짜 에? 너무 너무 놀랬고요. 제가 몇 년간 잊고 지낸 과거가 생각나는 듯 서럽게 우는 작가.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친구에 대한 미안함만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못 해봤겠지. 잠깐만 해봤겠지. 과연 어릴 적 죽어 귀신이 된 친구가 작가의 몸에 있다가 나온 것일까? 조금 감독한테 보시면 이거는 면한 실화다. 이런 거는 좀.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진짜 살 수 있는 것일까? 몸 안에 귀신이 산다는 것은 사실일까? 감기약 오래 먹으면 머리 핑 도는 그런 식으로 핑 놀다가 나중에 그 소주 마신 것처럼 이렇게 팍 돌아 이 머리가. 그리고 눈을 뜰 처음에 눈이 안 떠. 처음에 빨리 더 빨리 끊고 싶어서 난 솔직히. 최면은 아닌 것 같아. 아까 진짜 했어? 응. 어, 진짜? 진짜요? 눈이 좀 더럽네. 진짜? 그건 그게 진짜 있는 얘기고? 나 진짜 때 그,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토요일 시간에 영당 가서 줬다. 근데 그 소식 듣고 그냥 없어서 계속 못 갔어. 못 가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학교에 수업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집에서 그런 데 못 가게 해가지고. 산 사람의 몸에 영원히 옮겨 붙는다는 빙의. 몸속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혹시 경락을 자극할 때 생기는 무의식적 신체 반응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